자, 그 다음에 열 423쪽에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어떤 정보냐? 이것도 법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첫째 줄. 공개 대상 정보 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둘째 줄은 뭐예요? 그 정보가 어떤 형태로 저장돼 있든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주로 종이 문서로 다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죠.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보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캐치한다면 첫째 줄, 공공연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밑줄 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공공연이 직접 작성한 정보든 아니면 어떻게 돼? 공공연이 외부로부터 취득한 정보든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응? 스스로 작성한 정보가 아니라 취득.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뭐야? 현재 보유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개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째 줄은 이제 정보 형태를 안 가린다 그랬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그다음에 쌍가로 2번은 눈으로 읽고 지나가도 괜찮아. 공공연히 이렇게 직무상 작성 보유해 저 취득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을 선언한 거로 읽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이러한 조항과 관련된 판결 판례 1번 꼭 체크. 그러면 자, 말하면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을 해놨건 또는 외부로부터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만 공개 대상 될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응?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게 끝에 그 문서가 원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내요. 뒤에 또 법으로 정했는데 꼭 원본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사본도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응?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한정. 아, 당연하잖아.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는 어떻게 해? 없는데 어떻게 공개해? 그러니까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이제 정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세요. 응? 현재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만, 응?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자, 2번은 좀 문장이 긴데 설명 이제 들으면 한두줄 정도로 압축이 될 텐데 뭐냐면 원래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이제 원하는 형태를 자기가 이제 공개해달라고 방법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청구하는 국민 측에서 뭐 예를 들면 복사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응? 또는 뭐야 그 메일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자기가 선택을 할수 있거든 청구할 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뭐와 뭐의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무슨 이렇게 표로 이렇게 뭐에 관해서 표로 정리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다고 쳐보자, 그죠? 그랬더니 공공연히 야 그렇게 정리된 정보는 없어 거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소송을 재판을 해보니까 행정위원이 뭐에 관련된 정보, 뭐에 관련된 정보들은 다 따로따로는 있어. 따로따로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모아가지고 종합해서 이렇게 뭐 표로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는 않은 거야.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야? 공공기관 측에서 뭐 컴퓨터 써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 정보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표 만들어서 제공해 줄수 있단 말이야. 그런 정도 할수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정보를 뭐야 청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취지입니다. 응? 그런데도 그 원하는 형태로 저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예요. 응? 그래서 이제 밑줄 치지 말고 2번은 딱 부러지게 낼 수는 없어요. 응? 그렇지만 취지가 그 뭐야 그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두 번째 줄 중간부터 읽어봐요. 밑줄 치지 말고 원래 공공연히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래, 그죠? 그런데 그 정보가
청구한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대. 하지만 그 공공기관이 그 청구된 정보의 기초 자료를 전자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응? 그것들 컴퓨터 써가지고 어떻게 돼? 응? 뭐 이렇게 조합하면 원하는 형태로 다, 응? 만들 쉽게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결론적으로 그런 그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해됐어요? 그런 취지다 정도로만 이고,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 보장이 되고 있잖아. 그러면 정보 공개 청구했다 그래서 그 권리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정보 공개해야만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기 핵심을 보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셋째 줄이 핵심이에요. 셋째 줄 끝에 보니까 오로지 3번하고 4번은 취지가 같은 판례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고 3번 끝에 보니까 오로지 피고가 여기서는 공공기관이야. 응? 그러니까 막 공무원 괴롭히고 공공기관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응? 하지만 또 어떻게 돼? 4번 본론.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는 법이 정한 공개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공개해야 된다. 하지만 두째 줄부터 읽어보면 실제로는 정보 공개를 받아가지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도 응? 응?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오로지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처럼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명백하다면 뭐야? 정보 공개 청구 거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야. 그죠? 뭐 길게 읽었지만 핵심은 와 닿았을 거야. 그죠? 정보 공개 청구하는 목적이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목적,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 뭐 이런 목적으로 한다면 그거 허용되지 않는다. 않을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응? 이해됐죠? 그럼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뒤로 가 보세요. 자, 6번.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제목 따랐죠? 법조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 9가지 그 박스 안에 보면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써 놓은 다음에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비공개 항목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섯 번째 제목 6번 비공개 대상 정보 해 놓고 첫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 다만 다음 각호, 그러니까 1호, 2호서부터 8호까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거기도 끝부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좀 밑줄을 쳐주세요. 그러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구상 표현이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해. 공개할 수도 있는 거야. 법 규정이 해서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점만.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 이제 지문이 그런 게 나오죠.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정보라도 어떻게 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거라도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규정이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 점만 유의하고 그 박스 안에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응? 근데 이거는 뭐 대충 보면 우선 1번 볼까요? 1호. 1호 보면 어떻게 돼? 다른 법률에서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응? 근데 여기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라고 해놓고 괄호 속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국회가 정한 규칙, 국회 규칙 등등등 하면서 특히 주의해야 될 건 두 번째 줄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응? 거기다 붙여주세요. 대통령령 및 조례.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장관이 만든 법이나 총리가 만든 법에서 무슨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해놔봐야 그거 어떻게 돼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못 됩니다. 오직 대통령이 정한 법, 대통령령
또 뭐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서 뭐 해놓은 거 어떤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놔야 그것만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응? 그래서 내가 법조문은 아니지만 셋째 줄에 화살표하고 총리령 부령은 아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응? 대통령령하고 조례에서 어떤 정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다. 이건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 응? 뭐 1번은 그런 의미가 있고 뭐 2번, 3번이야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국가 안전보장 위해서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4호는 같이 조금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뒤에 나올 판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우선 4호를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요거에다 좀 밑줄 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그렇고 그 다음에 눈을 읽어보면 뭐 범죄 수사, 뭐 공소 제기, 형 집행 뭐 이런 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아는데 그러면 우리 포인트는 이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인데 여러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도 두 번째 줄 단서가 달려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줄 중간에는 만약에 공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공개가 되면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뭐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래야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공개 안 해도 그걸 적법으로 보는 거예요. 응? 자 다시 얘기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무조건 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응? 공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이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다. 응? 아, 라는 의미. 조금 이따 또 이제 판례 공부할 때 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5호도 같이 좀 읽어 봐야 돼요. 자, 쭉 보면 뭐 감사, 감독, 검사, 시험. 응? 또 인사 관리 끝에 가면 의사 결정 과정 중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가 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 개발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게 좀 길죠? 네, 그것도 그냥 읽은 정도로. 응? 자, 그 다음에 6호도 읽어보죠. 6호 어떤 정보의 이름,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들어있어서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큰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명시되어 있죠. 단, 그 밑에 보면 가나다라마 요거는 제외한다. 그 중에 시험에 중요한 거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 직위 이건 어떻게 돼? 꼭 공무원의 이름 위에 아까 6호에 시작한 거 보면 개인의 이름 이런 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있는 거 공개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그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돼 있지만 그러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예외. 공개해도 되는 공개할 정보. 그죠? 이렇게 따르죠. 근데 뭐 이런 규정도 있지만 원래 우리 무슨 업무 처리 이제 문서 나가잖아 국민한테. 거기만 다 써놔요. 담당 공무원 이름과 직위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또. 응? 자, 다른 법에 의해서. 자, 그다음에 7번.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읽고 지나갔죠? 그다음에 8번째 항목. 만약에 어떤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키거나 뭐 매점 매석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가볍게 읽으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걸 왜 이제 이렇게 법이 정했는데 실제 엄청나게 사건이 많이 생겨. 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주로 시민운동 단체가 그렇고 막 이렇게 이제 어떤 정보 공개해라 이렇게 청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 측은 자기네 이거 공개되면 자기네 비판받고 막 불리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하고 싶어 하겠어요? 가능하면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안 하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뭐야 메토에 해당되니까 우리는 공개 못한다 하고 거부를 많이 하나 많이 해요. 그러면 또 소송이 들어가. 그래갖고 이 사건이 많아요. 그러면 판결은 이 법이 정한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에 해당한 정보냐 아니냐 이것도 심사해가지고 공개 거부한 게 적법이다. 아니다. 공개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 공개해야 되는 정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 나온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25쪽에서 1번 거기 제목에 보면 어떻게 돼? 진행 중인 재 그렇죠. 첫째 줄 중간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그래서 무조건 다 공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둘째 줄 뭐예요? 진행 중인 재판의 두 번째 그 밑줄 쳐주세요.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될 내용일 필요는 없다. 반드시. 반드시 그 정보가 소송 기록에 포함된 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거 공개하면 공정한 재판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것도 거부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거야. 응?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셋째 주 끝에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만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거다. 응?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반드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 말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공개되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큰 정보만 공개를 안할수 있는 거다. 응? 그거 꼭 알아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이제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가도 되겠어요. 응? 자, 1번을 중시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저 법인이나 뭐 회사, 개인 등의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목록에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것의 의미 3번 알아두어야 됩니다. 첫째 끝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인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까지가 이제 포인트. 응? 1번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4번. 자 4번은 이제 일단 보면은 그 다섯 여섯째 줄 보세요. 여섯째 줄 보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라는 게 나와요. 응?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이거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아마 대통령이 만든 법일 거야. 대통령령. 내 생각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나왔어요? 근무 성적 평정 결과라고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사가 있는데 그 근무 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거부를 한 거야. 왜 거부하냐 그랬더니 법이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그 거부하려고 공개하지 말라고 정한 법이 뭐라는 거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라는 거야. 제26조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거부를 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소송을 들어갔어. 그죠? 법원이 뭐래? 자, 우리 그 왼쪽에 이제 박스 안에 1호 있지. 1호. 응? 다른 법률로 그러니까 법률에서 위임 받아 가지고 제정한 명령. 명령이라는 게 이제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는데 다른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 만든 명령에서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결론적이라면 지금 말하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승진 저 근무 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해야 될 정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응? 그러면 논리를 보자. 4번 앞에 봐. 법률이 위임받은 명령에 의해서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돼 있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라는 거는 어떤데? 응? 이때 두 번째 줄,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응? 여기서 핵심은 법률이 둘째 줄 끝에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법률에서 뭐에 대해서 정하라고 위임을 해놔서 정보 공개 문제에 관해서 정해라 이렇게 권한을 위임이 돼가지고 권한이 위임되어서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률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 이게 중요한 문장. 자, 이 문장에서 핵심이 뭐야? 뭐에 대해서 정하라고 위임을 받아서 정보 공개에 관해서 정해라. 이게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만을 의미하는 거야. 응?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라는 대통령이 만든 법은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긴 받았어. 뭘 정하라고. 근데 다른 거 정하라고 위임을 받아 만들어 놓은 거지. 정보 공개 문제에 관해서 정하라고는 위임이 안 됐거든. 근데도 정보 공개에 관해서 지멋대로 정해놨단 말이야. 법률에서 정보 공개에 관해서 정하라고 위임은 안 했어요. 그런데도 교육공무원 승진, 교육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보 공개에 관해서 멋대로 위임도 안 받고 정해놨잖아. 그러니 뭐야?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응? 그러니 이거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못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우선 3단계 논리지. 즉, 정보를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 공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아 만들어 놓은 명령만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근데 두 번째, 넷째 주 끝에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그런 법률로부터 정보 공개에 관해서 위임받아 만들어 놓은 명령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거는 거부의 근거가 되는 법이 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돼? 교육공무원 승진,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다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응? 자, 거기 정리하고. 그 다음에 5번 판례. 자, 우리 아까 왼쪽에 5호 항목을 보면 뭐 있어? 감사 감독 시험 그 다음에 인사관리,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 내지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현장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로 돼 있죠. 근데 그거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이런 거는 예시적으로 열거해 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핵심은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 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고 난 뒤에 또는 집행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응? 그러면 핵심 뭘까요? 자, 425페이지 맨 아래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이게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해. 이거는 두 번째 줄에 다음 페이지 426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미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가 본다. 응?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 내지 회의록은 미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응? 자, 그것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예. 자, 6번. 6번도 올해 지난번에 처음에 나온 것 같아요. 자, 제목. 검찰 보존사무 규칙. 그죠? 검찰 보존사무 규칙. 가르치고 법무부령 그랬죠? 자, 요거는 내가 미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까 비공개상 정보의 1호에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대통령령하고 조례, 그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총리가 만든 법이나 장관이 만든 부령은 제외돼 있죠. 근데 이렇게 바뀐 거는 최근 일이고 예전에는 그냥 그런 괄호 속에 내용이 없었어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라고만 돼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장관이 만든 부령도 포함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 기존의 과거의 법을 기준으로 이제 판결한 거였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검찰 보존 사무 규칙입니다. 응? 그럼 이 법에서 무슨 누가 고소했는데 고소한 그 고소장이라든지 이런 걸 뭐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거부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되는 거냐 논란이 된 거야.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셋째 줄이다. 응?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라고 이제 법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무슨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도 그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은 정보 공개 거부하는 근거법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응?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밑줄 치지는 말고요. 설명 들어보세요. 자, 우리 국민이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죠? 그런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거부를 했어. 거부를 하면서 거부할 때도 뭐 해야 되냐면 왜 거부하는지 아까 정보공개법 제9조 매토에 해당돼서 거부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거부하면서 법 몇조 매토에 해당돼서 비공개 사유인 뭐뭐에 해당되므로 거부한다 이렇게 하질 않고 이 정보를 공개하면 사회적 혼란만 일으키고 뭐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어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거부하는 건 위법 이렇게 된 거예요. 뜻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 읽어보면 이게 원래 실제는 옛날 저 뭐죠? 저 주공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주택공사 있었지. 지금은 이제 대한주택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합쳐져서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명칭이 합쳐졌죠. 그래서 그걸 LH공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뭐 예전에 대한주택공사가 있었을 때 주공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야. 근데 주공아파트는 원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원가가 좀 싸야 맞는 거야. 원래 논리가. 왜? 이 아파트의 가장 그 분양 가격의 가장 비중이 큰 게 땅값이에요. 땅값. 토지. 응? 그런데 주공아파트를 짓는 LH공사는 이제 뭐냐면 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어디 어디 아파트 짓는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요. 그럼 거기 아파트 질 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놓고 그 지역 안에 땅들 강제로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소유권을 뺏어요. 법에 따라 뺏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러면 수용할 때 땅값 보상을 해주는데 땅값 보상금이 정하는 기준이 정부에서 매년 매겨놓는 표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거든. 그 공시지가는 현실 거래 가격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약간 알파해서 보상금을 정하는. 그러니까 되게 싼 값에 강제로 땅을 강제로 획득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면 뭐 건설비와 비슷할 거고 땅값이 제일 비중이 큰 건데 당연히 아파트 분양 가격은 이 민간 회사들이 삼성, 뭐 현대 아파트 이런 분양 가격보다 싸야 돼요. 응? 근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분양을 한단 말이야 원가. 이래갖고 이제 시민단체 등이 아니 이 공공적인 사업을 하는 응? 이 그래서 이런 공익적 사업 한다 그래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 강제로 하고 헐값에 이렇게 토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그렇게 분양 원가를 높게 책정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분양 원가 책정한 내역 공개하라. 이러고 이제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그 LH공사가 분양 원가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을 뿐더러 이거 공개하면 뭐 그 사회적 혼란만 일으키고 뭐 어? 등등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는데 그런 막연하고 그 거기 뭐 있어요? 거기. 응? 그 뭐 있어? 두 번째 주부터 그냥 읽어 봐. 응? 분양 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과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며 효과보다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이유를 달았는데 이렇게 막연하고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밑줄치지 말고는 응? 말고요. 이 정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그 첫째 줄에 있듯이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거부하려면 어떻게 돼? 법 몇 조 몇 호에 해당이 돼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는 거죠. 응?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9번. 응. 9번은 두째 줄 끝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있죠? 여기에 제목입니다. 9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이건 어떻게 된대? 그 첫째 줄에 보면 법률 자체에서 어떻게 했어요? 회의록은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게 돼 있고 등등에 비춰보면 결론이 뭐야? 공개해야 될 정보라는 거예요? 비공개해도 되는 정보라는 거예요? 비공개해도 되는 정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비공개사항,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그죠? 응? 공개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10번 판례 첫째 줄. 기관이 아닌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나 나 같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 관련된 정보를 청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첫째 줄,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때는 적용돼야 될 법이 무슨 법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두 개 법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무슨 법이 나오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응? 그 법을 그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무슨 법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야?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첫째 줄,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적용돼야 될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야 한다. 응? 문장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2번 판례도 같이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1번 좀 건너뛰고요. 12번 보면 자, 우리 정보 공개 안 할 수 있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 중에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어떻게 돼? 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엄밀하게 뭐야? 그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는 그 식별 정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셋째 줄에 자, 넷째 줄에 보면 셋째 줄에 보면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이 누구인지 딱 그 정보만 보면 딱 알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 이외에도 어떤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이런 거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다. 응? 개인 식별 정보만으로 한정되는 거 아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자, 13번을 보면은 자, 우리 엊그제도 뉴스 보면 어제? 그제? 뭐야? 저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이제 그 몇 급 이상 공무원은 자기 재산을 자기 본인과 배우자, 자기 가족, 뭐 그다음에 직계 존속,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거 보유 소유 재산 공개하도록 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어제는 등록하고 또 등록은 또 직급이 더 낮은 계급부터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된 사항을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또 좀 더 계급이 높아요. 응? 그래서 상위 계급의 공무원은 또 등록된 사항이 공개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제 보니까 뭐 문재인 정부 뭐야 저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그 뭐 재산 보유 현황 공개됐죠. 뉴스에 나왔는데 뭐 무슨 장관이 제일 재산이 많은데 57억인지 58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장차관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의 평균 재산은 17억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보도 나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매년 해요. 그래서 뭘 위한 거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 작년도에 재산 이렇게 됐다고 돼 있는데 올해 재산 갑자기 불어났어. 그러면 그 왜 불어났는지 그 설명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설명 제대로 못하면 이거 뭔가 조사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뭐 뇌물 받았거나 뭐 부정으로 했다면 그 처벌받고 하는 거죠.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누구 공무원 본인 재산만 등록 공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우자, 자녀, 직계 존비속 재산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때 자기하고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자녀 있죠? 그 자녀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자녀는. 자, 뭐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럼 13번을 보면 그 네. 저도 저고 문제는 뭐야? 그 중간쯤은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보면 이제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법이 바로 그 재산 등록 공개 제도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읽어 나갑시다. 공직자 윤리법상의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이 이 뭐야? 그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문서 제출했는데 거기에 고지를 거부한 자의 인적 사항 나와요. 응? 그러니까 그게 핵심. 자, 공직자 윤리법상 등록 의무자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지 거부자의 인적 사항. 이게 문장의 주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공무원이 있는데 그 A 공무원의 자녀가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자녀 이름 뭐 그다음에 재산 정도 이런 거를 그 제출하는 거 있지? 그 알리는 거를 거부했단 말이야. 그 거부한 자의 인적사항. 응? 이거죠. 그 거부자의 인적사항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쭉 읽어놔야지. 이거는 인적사항은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는데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서 막 또 이거 거부한 저 뭐 공개하는 것보다 공개 안 하는 것이 나은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결론 가서 어떻게 됐어? 마지막 줄에 결국 고지 거부한 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공개 안 해도 되는 정보다라는 뜻이죠. 응? 네, 우리는 이렇게 길 내용이 시험 문제 다 쓸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무슨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재산 등록 그 고지를 거부한 자의 인적 사항은 중요한 건 인적 사항이죠. 응? 인적 사항은 뭐야? 비공개해도 되는 사항이다. 응?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 우려는 큰 반면 뭐 공개하도록 할 공익적 필요성은 크지 않다. 응? 그런 거로 판단했죠. 비공개할 정보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그 밑에 공개해야 될 정보로 본 사례 다 이제 암기가 많이 필요. 자, 1번 뭐예요? 사법시험 2차 시험 답안지. 응? 이제 올해로 사법시험 끝났어요. 응? 올해로 사법시험 끝나고 이제 뭐만 남았어? 법조인이 되는 길은 로스쿨 졸업해야 돼. 로스쿨 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위헌 신청 들어갔다고 했나요? 또 위헌 헌법 위반이다. 위헌 신청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사법고시는 학력 제한이 있어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에 없죠? 초등학교 졸업자라도 사법고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법조인 될 수 있었어요. 판검사 변호사. 응?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상고 졸업했지만 사법고시 봐서 변호사 됐잖아요. 응? 그런데 이 로스쿨 제도는 이제 로스쿨은 대학원이에요. 3년제 대학원인데 거기 입학 조건이 뭐야? 4년제 대학 졸업자예요. 결국 학력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런 이유로 위헌 신청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신청했다고 보도가 나왔어. 이제 한 뭐 몇 년 걸리겠지 뭐 헌재가 결정하는데 내 개인 생각은 그건 틀림없이 위헌 판정 나올 것 같아. 응? 4년제 대학 졸업자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문제가 될 겁니다. 응? 자, 그러면 사법고시 볼 때 사법고시 2차 시험 답안지는 논술형 시험이에요. 자기가 막 답안지에 쓰는 거야. 근데 너무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 떨어졌어.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법무부에 신청을 했어요. 내 답안지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까 이게 비공개 목록에 있어. 시험에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지장할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어. 그런 이유로 자기 답안지를 안 보여준다는 거야. 소송 들어갔어. 그랬더니 법원의 판결은 뭐야? 야, 지가 쓴 답안지 잠깐 보여주는 게 뭐 시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냐?
그는 공개해야 되는 정보다. 그래서 판결한 거죠. 자, 답안지 공개해야 될 정보. 그런데 주의해야 돼. 첫 줄 끝에 시험 문항에 대한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 있죠? 그거는 따로 체크. 시험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 응? 그거는 원래 사법고시 답안지 맨 위에 겉장에 이제 채점 이게 점수 쓰고 그다음에 거기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빼라는 얘기야. 그거까지 공개하면 안 된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뭐야? 자기가 작성한 답안지 부분 있죠? 그 부분은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왜냐? 그 채점위원들 채점 결과면 자기한테 점수 굉장히 짜게 준, 안 준 채점위원 찾아가서 항의할 수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모임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 그죠? 4번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근데 키워드는 직무와 관련하여입니다. 응? 요거는 이제 뒤에 비공개 대상 정보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쓸 거야. 일단 알아두시고요. 5번. 뭐가 지금 공개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가 문제 됐어요. 두 번째 주례문 뭐야? 도시공원 위원회의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 요게 문제가 된 거야. 응?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 요 회의 자료, 회의록을 토대로 해서 시장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이 시장의 최종 결정, 대외적인 결정이 공표되고 난 다음에는 공개해도 되는 정보이고 다만 시장이 대외적 공표를 하기 전까지는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다. 이런 취지입니다. 응? 그래서 5번 읽어보면 첫째 줄 그 5번 첫째 줄 끝에 뭐야? 시장에 의한 시장이 결정 내린 거. 응? 이 회의록을 회의록에 기초해서 시장 등의 대외적 공표 행위가 있은 후에는 어떻게 돼? 그 회의 관련 자료나 회의록은 공개해도 된다. 응? 시장 등의 공표 행위가 있은 후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6번. 자, 제목 아파트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 보상 평수의 사업 수익성 검토 자료 공개해야 되는 정보로 본 거예요. 네, 그런 정도. 그다음 7번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나왔었죠? 7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8번 조심하세요. 8번. 자, 제목이 뭐예요?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실시 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에 관한 정보. 응? 여기서 사면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 통칭할 때 잠깐 나왔지만 대통령이 이제 뭐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 받고 이런 사람들에서 대통령이 그거 다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옥살이 하고 있던 사람 풀어주고 뭐 감형해 주고 이런 조치잖아. 이제 뭐 곧 크리스마스 오면 또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풀어주고 하잖아. 광복절 특별 사면, 그죠?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사면 권한을 행사해서 이렇게 용서해주고 풀어주는데 이 우리나라는 이게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면권 행사가 되게 편파적으로 많이 행해졌어요. 왜 지금 막 우리 대통령 측근들 뭐 뇌물 받고 뭐 잘못해서 재판 받고 유죄를 하고서도 뭐 크게 떠들썩하게 문제되나 얼마 안 있으면 또 대통령이 사면해가지고 다 풀어줘요. 그렇죠? 근데 일반 서민들은 뭐 5년형 받으면 5년 다 채워야 하나? 거의 다 채우고 모범수 생활해야 겨우 특별 사면에서 좀 일찍 나오지. 응? 근데 뭐 이건 정치인이나 재벌 기업 회장들은 뭐 조금 뭐 엄청난 수천억 뭐 횡령을 했네 뭐 떠들고 징역 몇 년 해도 뭐 잠깐 옥살이면 언젠가 사면. 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막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면. 아주 이게 그 문제가 많다 지적받아 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면 대상자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자기들 사면해달라는 건의서와 이제 국무회의 장관들 모인 회의에서 의논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해서 사면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국무회의에 이제 회의 자료를 올린단 말이야. 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작성해서 올리는데 이거 공개해라.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논란이 됐어. 이거 공개하면 그 사면 실시 대상자들의 그 문서에 사생활적인 거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게 다 공개돼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하는 이유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돼? 무슨 결과는? 물론 그 사면 대상자들로 거론된 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겠지만 그보다 뭐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그런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결론은 뭐야? 공개해야 된다. 이게 판결이었습니다. 응? 그래서 제목, 그 다음에 결론,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이거는 이제 공개 사항이냐 비공개 사항이냐 결론만 간단히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말을 바꿔서네. 이거 사면 그 대상자들로 거론된 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응?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내니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공익 목적이 있다는 거야. 사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응?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공개해야 될 정보라고 판결했다. 9번 뭐 수능시험 원데이터 이거 기억하면 돼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빼도 돼. 수능시험 본 결과 원데이터 있죠. 여기에는 수험생의 뭐 이름 출신 학교 이런 건 안 들어가. 응? 그냥 전국적으로 이 시험 결과 이 통계 뭐 이런 거 참 하는데 이건 난이도 평가하고 뭐 그런 거와 연관된 것 뿐이지 뭐 특정인과 관련된 자료는 안 나타나니까 이건 뭐야 공개해도 된다. 응?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의 판매 수익금 관련해서 교도소장이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 뭐 이런 거 나왔죠. 좀 길긴 하다. 근데 이건 아직은 조금 길어서 그런지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 교도소 내에 소위 매점 비슷한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공짜로 못 받아. 비누도 나오고 칫솔 치약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하지. 기본적인 물품은 나오지만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뭐해? 난 좀 좋은 치약 쓰고 싶다. 제공되는 치약이 아니라 좋은 치약 비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서 쓸 수 있어요. 밖에서 돈을 넣어주지. 영치김이라고 돈을 넣어주면 갖고 그 매점에서 다른 비누 사서 쓸 수도 있어. 응? 그렇지? 그러면 그 교도소 내 매점은 그 교도소 퇴직 그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 교정협회에서 전국의 교도소의 매점을 운영해 그런 게 권리를 준 거죠. 응? 그런데 아마 그러면 그 쉽게 얘기해서 교도소 내에 있는 매점에서 그 수용자들이 이제 자기 돈으로 물건 사고 해서 그 수익금 나올 거 아니야. 그 매점이 그 수익금을 교도소장이 이제 교정협회로 송금하고 응? 그죠? 송금한 총액이 얼마냐? 그리고 그중에 또 교도소장에게는 얼마 또 떼주게 돼 있나 봐. 교도소장이 받은 금액은 얼마며 어디다 써? 아마 이거 좀 부정의 냄새가 난다 생각했나 보지. 그래서 그거 자료 청구했는데 그거 공개해야 되는 정보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도 체크. KBS 한국방송공사가 접대성 경비 응? 쓴 거 어디 어디 얼마 썼는지 영수증 내라 이거죠. 집행 접대성 경비 건별 집행 서류 일체라는 거 이제 영수증 말하는 거야. 어디다 얼마 썼는지 영수증 내라는 거죠. 응? 그건 공개 대상. 그다음에 주공 아파트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 내역 정보. 응? 아까도 잠깐 얘기했고. 그다음에 14번은 앞에 것만 공부하세요. 뭐야? 교도관들의 근무 보고서. 응? 교도소 내 교도관들의 근무 보고서는 공개해야 되는 정보다. 응? 자, 그 정도까지 합시다. 그죠? 그다음 반대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본 것들 나오죠?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본 거 1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 자료. 약간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는 보안관찰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특히 국가보안법상의 위반행위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뭐 반란죄, 내란죄 등등 이런 국가보안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이제 재판해가지고 징역형 선고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 다 감옥살이 해요. 형기 마치고 나올 때쯤 되면
이 검사가 또 판단을 해요. 얘는 또 나오면 또 재범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다 신청을 해.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해서 얘를 감시 대상자로 지정을 해달라. 이 감시 대상자로 지정하는 게 보안 관찰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안 관찰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2년 동안 감시 대상자가 돼요. 근데 계속 이제 검사가 또 2년 될 때마다 또 갱신 신청해서 또 결정 나오면 계속 감시 대상자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보안 관찰 처분 받은 대상자는 3개월마다 자기 어디 갔고 누구 만났고 자기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 매달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되며, 좀 특이한 일이 있으면 또 일주일 안에 신고해야 되고, 경찰에 계속 감시받고 신고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응? 이제 그런 게 보안 관찰 처분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많이 악용돼 왔어요. 옛날에 그 민주화 운동하고 이랬을 때 그런 사람들 계속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걸어서 다 감옥 보내고, 응? 또 나와도 계속 감시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그런 제도인데 지금도 있어요. 목적은 좋은데 이게 악용된 사례가 많아서. 어쨌든 민주화된 이후에 그에 따라 그 보안 관찰 관련했던 거, 처분했던 거, 이런 거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라 했는데 거부했는데 소송에서 이긴 거죠. 저 뭐야? 소송했는데 뭐야? 이거는 일종의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공개하면 안될 자료라고 해서 비공개 정보로 판결난 사례 1번. 그다음에 2번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장한테 뭐 있을까요? 알아서 쓸수 있는 돈이 있어요. 소위 우리 뭐 판공비 이런 말로 쓰는 거 있죠? 우리 지금 문제되는 것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응? 원래 청와대에서 용도가 딱 지정되지 않고 쓸수 있는 돈 200억이 있대. 매년 200억씩 청와대에 그 국회에서 무슨 용도로 써라 이렇게 딱 지정을 안 해주고 그 행정 목적을 위해서 알아서 쓸수 있는 돈 해가지고 200억 정도가 나간대. 근데 그돈안 쓰고 어떻게 써요? 요새 나온 보도 보면 국가정보원은 또 엄청난 돈을 또 그런 용도에 돈을 봐요. 거기는 용도를 안 밝히고 국회로부터 총액만 승인받아요. 응? 총액만 얼마 쓰면 된다 하고 국정원 예산 국회로부터 승인받아요. 근데 그 중에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의 돈을 청와대에 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돈 가지고 뭐야? 네? 소위 뭐, 그 당시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런 걸 여론조사하는데 사적으로 썼다.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 이 지방자치단체장, 인천시장도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아마 한 몇억 정도는 판공비라고 알아서 쓸수 있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돈 보면, 전에도 보도 보면 되게 엉뚱한 데 많이 쓰는 일이 있단 말이야. 응? 되게 가족들하고 식사하고서는 그뭐접 외부 인사 접대했다는 식으로 영수증만 처음 봤거든. 사적으로 많이 쓰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 이제 영수증 내라 이거죠. 응? 정보공개 청구한 거야. 어디다 얼마 썼는지. 근데 그 영수증은 어떻게 돼? 공개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나 여기 2번 끝에 보면 뭐 있어요? 개인에 관한 정보 있죠. 그죠?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에 인적 정보. 응? 거기 포인트가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누구 만났는지는 공개 안 해도 되는 거야. 다만 어디다 썼는지 영수증은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접대성 경비 쓴 거. 그렇지만 누구 만났는지 그 상대방 누구였는지 그 개인에 관한 거는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 안 해도 되는 정보다. 응? 자, 3번. 첫째 줄 중간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여기 직무와 관련 없이가 포인트야. 자,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 공무원도 사생활 보장돼야 안 돼요? 직무 수행 안할 때야 사생활 보장돼야 되는 거지. 그럼 공무원도 사생활 위해서 자기 무슨 친목 모임, 뭐 사교 활동 모임에 나갈 수 있잖아. 자기 직무와 관련 없이 자기가 친목 모임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했고 그 친목 모임에서 어휴 활동 열심히 했다고 뭐 표창도 주고 뭐 경력금도 줄 수도 있잖아. 그런 거 받았다고 그런 거는 공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 위해서, 그지? 그래서 읽을 때 핵심이 직무와 관련 없이 뭐 모임에 참석하고 받은 것들, 응?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다. 4번, 어휴, 4번은 뭐 개인이든 회사 같은 법인이든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어때요? 이건 되게 비밀적인 비밀에 속하는 정보로 봐야 되겠죠? 계좌번호, 응? 네.
이거 이번 시험에 낸 것 같은데 7급인지 9급인지 9월달 시험에도. 그 다음에 5번 쭉 읽어보면 뭐예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로 두 번째 줄 끝에 발언자의 인적상. 인적상 나왔죠? 여러분 인적상 나오면 다 비공개로 보면 돼요. 공부 요령상.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설명하면 여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쩌거나 우리 초중고등학교 부분에는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 인허가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원칙이. 술집, 뭐 모텔, 응? 그다음에 무슨 뭐 당구장 이런 거 못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인허가 신청 들어와도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위원회, 학교환경위생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뭐 선생님도 들어가고 지역 주민, 학부모, 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 들어서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고 그걸 토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응? 근데 예를 들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애들 학교 앞에 뭐 모텔 들어서는 걸 통과시키는 이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이 애들 학교 앞에 모텔 허가를 내준 거야. 이랬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이제 학부모들이. 응? 그래갖고 도대체 어느 위원이 이거 찬성했는지 그 밝혀라. 이거 요구한 거죠. 응? 근데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 인적사항은. 그죠? 만약에 이게 공개되도록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곤란하겠죠? 그리고 또 찬성한 의견이 있었다. 위원 집 찾아갈 거야 학부모들. 그 집 앞에서 맨날 데모할 거야. 니네 집 앞에 모텔 세워라 하고. 응? 그래서 그런 부작용 생각해 보면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7번. 예, 요새도 우리 방위산업비리 약칭해서 방산비리라고 하죠. 아, 진짜 막 응? 뭐 방탄보이라고 지급했는데 총 안에 구멍 술술 뚫리는 방탄보 지급하고 그 다 뇌물받고 그냥 다 통과시켜서 그건 납품하기. 우리 군인들만 죽으란 얘기하냐? 그 비리 그죠? 진짜 나쁜 비리야. 방산 비리는. 응? 그죠? 물세는 뭐 군화 뭐 참 많아. 이게 어마어마해. 몇 조 원 막 수천억 규모야. 비행기 한 대 도입하는데 그죠? 한 대값 뭐 몇 천억씩 하니까 그 뭐 열 대만 구입해도 막 조 단위가 되고 거기에 뭐야 약간의 뭐 1%만 해도 막 수백억씩. 응? 뇌물이 오가고 막 이 방산비리 그죠?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우리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 사업 여기 대해서 막 뭐 이게 부정과 비리가 많다면 문제가 막 얘기되나 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된지 보고서를 발표를 안 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 같은 데서 왜 감사한 결과를 발표 안 하냐 그 정부 공개를 청구한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이거는 뭐 국방과 관련된 군사 2급 비밀로 지정됐대. 군사 2급 비밀에 국가 기밀에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맞다. 비공개로 판결한 거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나온 뭐야? 시험 문제 나오죠? 치과 의사 국가 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래. 응? 그래서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이 치과의사 의사시험 문제는 이른바 소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를 시험 문제를 무슨 각 대학의 교수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달라고 의뢰를 해. 그 돈을 한 문제당 얼마씩 주고 전국의 무슨 출제위원급 교수들한테 문제를 다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10문제씩만 내달라 해서 다 받아서 전체 문제 풀 문제은행이라서 한 1,000문제 정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매년 몇 문제씩 끄집어내서 출제하고 다시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은행식 출제야. 근데 이거를 맨 시험 볼 때마다 공개를 해보면 문제 금방 바닥난다. 응? 그러면 시험 업무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를 인정해 준 겁니다. 응? 그래서 이거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문제도 과거에 다 공개 안 했어요. 그런 이유로. 즉 출제를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말이 많고 논란이 많아. 왜 문제를 공개 안 하냐? 정답도 공개도 안 하고, 응?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문제를 공개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출제자 지 멋대로 내요. 지만 주장하는 걸 막 내고 막 이런 문제도 그런 그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공개를 시작을 해서 그러면 그 전제가 뭐겠어요? 출제 방식 바꿨죠. 지금은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시험 위원들로 선정된 애들 매년 들어가 합숙해요. 합숙하면서 매번 시험을 새로 만들어내요.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를 공개합니다. 응? 그 전까지는 문제의 형식으로 해서 공개를 안 했었어요. 지금 모든 7급 공무원 시험 다 공개하고 있죠. 그런데 치과 의사 시험 문제 정답은 아직까지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아까 9번 했어요. 고지 거부한 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다. 그 다음에 10번 했고, 그죠? 보기 회의로. 그 다음에 12번도 뭐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외워야 돼. 12번. 재개발 사업 정보. 시험 딱 이렇게 맞네. 다음 중 판례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로 본 게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만 딱딱딱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 딱 이렇게 맞네. 근데 내용은 이제 재개발 사업 중에 거기 괄호 속에 있듯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개인의 인적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응? 그래서 재개발 사업 정보, 비공개 정보. 12번도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응? 개인의 성명 들어가 있죠? 끝에. 응? 이것도 약간 내역을 설명하면 지금 KTX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경부선이 먼저 만들었고 호남선이 또 있죠?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디 가면 이제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갈라지는 지점이 나와. 그 분기점역. 거기를 어디로 하냐? 이 거기 분기점이 되는 역을 KTX역을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했어요. 지금은 결국 어디가 되냐면 오송이 됐습니다. 오송. 응? 오송역이라고 했어요. 오송 다음이 대전이야. 근데 대전도 이제 거기를 유치하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충청 대전은 충남이고 충남 쪽이고 충북이 오송인데 그 오송 충청북도 그 뭐죠? 그 오송 지역에 거기가 청주시쯤 되나? 근데 그 오송역 유치 위원회 그래갖고 지자체가 거기다 이제 재정 지원해 주면서 유치 활동하는데 로비 이런 거 하라고 이제 재정 지원했는데 누구 만나서 돈 얼마 썼고 이런 거 내역 공개하라. 근데 그 만난 상대방 인적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인적 정보의 포인트를 두세요. 그다음에 13번. 13번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시험은 한 번도 안 내더라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사의 뭐야? 그 방송을 위한 테이프 뭐 촬영해서 테이프 촬영해 놓은 거 있죠? 아, 테이프를 촬영했다. 그 촬영한 테이프. 응? 그게 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 보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맨 밑에 세 줄을 봐세요. 한국방송공사 KBS가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에 관한 과거에 이제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가 있었어. 응? 그걸 통해서 1시간짜리 방송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거 방송이 안 됐었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그거 공개해라 했는데 판결은 그건 방송사의 영업 비밀에 속하고 뭐 경영 비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라고 판결했다는 거. 응? 어떻게 딱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응? 하여튼 그 황우석 교수는 이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였는데 결국 논문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파면 처분이 내려졌고 그 파면 처분에 대해서 뭐야 그때만 해도 서울대 공무원 서울대 교수는 다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청 거쳤고 졌고 재판 행정소까지 가서 1심 2심 다 지고 얼마 전에 최종 대법원 판결을 하는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적법이라고 최근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 자, 그다음에 14번, 15번은 다 국정원이 관계돼 있죠. 하여튼 우리나라 국정원은 다 비밀 투성이야. 응? 자, 국정원의 15번,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에 관한 정보. 이건 너무 당연하죠. 일단 14번은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하고 수당 있죠. 이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다. 응? 14번은 재밌어. 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혼을 하게 됐어. 그 이혼하게 됐는데 그 부인이 와이프가
남편이 도대체 월급 얼마 받았고 수당 얼마 받았는지 공개해라. 왜냐면 재산 분할 청구하는데 필요했나 봐. 응? 그리고 그 청구했는데 거부당했고 소송 갔는데도 진 거죠. 이거는 공개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국정원의 예산은 비밀입니다. 응? 네. 그 예산으로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포함되는 거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 16번 아직 시험은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관련된 자료로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회의록.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슨 그 뭐 환자의 어떤 장애 상태라든지 병 상태 이런 거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큰 거죠. 응?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17번 가장 최근 판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독립유공자로서 훈장 주는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 사전에 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공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공적이 있으니까 심사위원회 회의록 있지? 이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응? 그런 거 목록 좀 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의 절차. 예, 9위로 또 갑시다. 자, 정보 공개 절차. 쌍가루 1번. 우리 동그라미 1번 법 좀 보세요. 자, 읽어 쭉 눈을 읽어. 정보 공개 청구하는 자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법조문 속에서 두 가지 체크해야 돼요. 자, 질문. 정보공개 청구는 익명으로 하는 겁니까? 실명으로 하는 겁니까? 응? 익명으로 해요? 실명으로 하게 돼 있어요? 실명으로 하게 돼 있지. 왜? 두 번째 줄 봐. 정보공개 청구서에 뭐 기재해야 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등. 이거 익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명으로 청구하게 돼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정보 공개 청구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꼭 서면으로만 청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셋째 줄에 뭐라고 있어요? 청구서를 제출하든지 말로써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말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 꼭 서면으로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두 가지 뭐뭔지 알겠죠? 익명으로 청구하게 돼 있지 않다. 그다음에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 예,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어요. 말로 청구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다 청구서에다 제 서면에다 기재하게 돼 있다는 거지. 응? 네, 자, 진행하고. 그러면 판례 1번. 1번의 골자는 뭐예요? 자, 넷째 줄 끝에 있어요. 공공기관은 넷째 줄의 앞부분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이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청구하는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그에 따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문서 복사해달라고 신청을 해왔어. 청구에 있는 복사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공공기관이 야 복사하는 거 귀찮고 짜증난다. 그냥 메일로 보내줄게. 공공기관이 지멋대로 공개 방법을 선택할 권한은 없다는 거야.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대로 공개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두 줄, 앞에 두 줄을 공부해야 돼. 자, 알 권리로부터 나오는 정부의 정보 공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정보 공개 청구가 있어야 존재한다. 이렇게 두 줄이죠. 그러니까 일단 논리적으로 이렇게 됐지. 국민은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고 우리 정부는 그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어느 특정한 정보, 어떤 특정한 정보라면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돼? 공개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와야 그 특정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정부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만 갖고 어떤 특정 정보를 청구도 없는데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죠. 응? 그렇죠? 국민에게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국민으로부터 어떤 특정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공개할 의무는 없는 거고 그 특정 정보를 특정 정보에 대해서 공개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그 정보 공개 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응? 이렇게 두 줄.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은 부연 설명. 옛날에 어느 정부였는지 모르겠어요. 김대중 정부였던 것 같기도 한데 중국하고 마늘 수입 협정을 맺었어. 조약을 맺은 거지. 중국하고 마늘 수입하는 거에 대한 협정. 그런데 그 조약이 이제 국내 마늘 농가들한테 큰 타격을 입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물론 순차적으로 이제 수입을 늘려간다 했는데, 근데 그때 조약 맺을 당시, 협정 맺을 당시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협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마늘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크게 타격이 미치게 됐다.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니까 농민들이 왜 그때 협정 맺을 때 그때 공개 안 했냐 하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소송으로. 그러나 판결은 어떻게 돼? 그러면 그 협정 맺었을 당시에 농민들이 그 협정 내용 공개해라 이러고 청구를 했으면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었겠으나, 그때 당시에 청구 안 한 이상은 정부에게 그 마늘 수입 협정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었다. 공개 안 했더라도 위법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응? 그래서 앞에 두 줄이 시험에 쓰이는 거. 응.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읽고만 가도 돼요. 3번 판례는 우리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보를, 무슨 정보를 원하는지 그 원하는 특정 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청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따라서 그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주공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해라 그러면서 뭐뭐뭐 하면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해달라. 그리고 이 관련 자료 일체라는 게 너무 불분명하잖아요. 어디까지의 정보를 말하는지가, 그죠? 그런 식으로 청구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핵심이 어디냐? 첫째 줄 끝에 3번에, 아 이것도 밑줄을 좀 칩시다. 3번 끝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 청구서에 정보 공개 청구하는 자는 두 번째 줄 끝에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으로 볼 때 정보의 그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에 쓰이는. 정보 공개 청구하는 자는 정보 공개 청구서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 어떤 정보인지 사회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도 어느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막연하게 목매에 관한 자료 일체를 공개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응? 자, 그다음에 쌍가로 2번 보면은 공개 대상 여부의 결정 및 통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숫자 나오는데 무조건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1번. 일단 정보 공개 자료 청구 들어가면 공공연은 며칠 내에 공개할지 말지 결정 내려야 돼. 원칙이 10일 안에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 내려야 됩니다. 응? 10일 안에 공개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10일 안에 공개할지 거부할지 결정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다만 동그라미 2번.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건 넘어가. 그 10일은. 그래서 총 결국은 어떻게 돼? 그렇지. 총 청구된 지 20일 안에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개하든 안 하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런 얘기입니다. 응? 자, 동그라미 1번이 일단 되게 중요한 거예요. 10일 안에 원칙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3번 보면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를 받고 보니까 그 정보가 뭐야? 제 3자와 관련된 정보야. 다른 사람하고 관련된 정보야. 다른 자하고.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이화여대 정유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라. 응? 그럼 삼자와 관련된 정보를 내가 청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화여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정유라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너와 관련된 정보를, 응? 이 김영섭이 청구 들어왔다. 내 이름 알려주면 안 되겠지만 참. 누가 청구 들어갔다는 걸 그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공공기관은 청구가 들어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3자에게 통지해야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하나는 뭐야? 지체 없이 3자한테 의견을, 아, 저 정보 공개 청구됐다는 사실을 통지해주게 돼 있다. 그럼 3자에 대한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통지해야 되는 거죠. 의무사항이지. 근데 뒤에 그의 의견을 듣는 건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고 그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렇지? 그 끝부분 조심해야 돼. 그러면 출제자가 어떻게 해? 자, 첫째 줄 다 쓰고 두 번째 줄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끝부분이 틀려지는 거지. 의견을 듣는 건 필수적인 의무는 아니게 돼 있다는 사실을 조심. 네. 그 다음에 사항은 별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저 뭐야 부평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데 청구하는 사람이 잘못 알고 인천시청에다 청구를 했어. 그럼 인천시청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는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정보니까 부평구로 청구서를 이송을 해야 되고 나한테 알려줘야 돼. 이 부평구로 이송했다. 그 얘기입니다. 응? 3번, 4번 넘어가고 자 5번, 6번은 이것도 읽고 지나가. 5번을 보면은 공공연히 공개하기로 결정 내렸으면 또 알려주게 돼 있어. 언제 며칠 날 공개한다. 자 어디서 이거 알려주게 돼 있고 6번은 비공개하기로 결정 내렸어도 알려줘야 돼요. 그죠? 알려주는 문서 속에는 뭐가 더 들어가야 돼? 왜 비공개하는지 근거 이유 여기 대해서는 당신 승복 못하면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이런 거 다 같이 써서 보내주게 돼 있다. 이거 읽고 지나가면 돼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쌍가로 3번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기관이 또 있어요. 자, 정보공개심의회는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국가 그냥 읽어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예, 공기업에는 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간단히 공부하면 정보공개심의회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야? 응?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그죠? 여기만 설치하는 거지 뭐 사립대학 같은데 사립학교 이런 데는 설치 안 해도 없는 거죠. 정보공개 심의회. 네, 1항 정도만 보세요. 응? 그 정도로 거의 뭐 몇 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런 거는 일반 우리 7구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잘 내지는 않는 편이라서 그거는 좀 건너뛰어도 될 거야. 응?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를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동그라미 1번으로 보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심의. 최종 결정은 아니에요. 그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판례를 정리하면 되겠다. 판례 보면 자, 공개해 달라고 청구된 정보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최종 권한자는 공공기관에 장의하는 거고 그럼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 공개 심의회는 위원회는 뭐 하는 거야? 그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하는데 자문 역할을 해주는 기관에 불과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정보공개 심의회가 무슨 최종 결정 내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해주고 이런 자문 역할만 하는 거 기관이지 결정권자 그리고 정보 공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뭐 이런 기관은 아니다 이거예요. 응? 자 그다음에 쌍가로 4번 비용 부담 중요합니다. 정보 공개에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복사비라든지 또는 우송료라든지 이거 실제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청구인이 부담한다. 끝부분 조심. 청구인이 부담. 이거는 어떻게 출제자들이 이제 틀리게 문장을 만들면 자 정보 공개 이거 청구권 인정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넓게 인정하기 위해 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럴싸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그렇게 제도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 공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료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자기한테 진짜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도 무료로 하니까 그냥 막 청구. 그럼 막 공공기관의 업무는 엄청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죠? 이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해서 자기가 꼭 필요한 정보만 청구할 수도 한 거죠. 응? 그래서 그거 조심. 청구인이 부담하는데 다만 이항 그 청구한 정보를 어디다 쓰려고 하면 응? 쉽게 말하면 공익을 위해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응? 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개 방법. 자, 공개 방법을 보면 뭐 외울 건 없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열람하게 하는 건 보여주는 걸 뜻하는 거야. 이게 읽어 나가요.
또는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하거나 이런 것 등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응? 읽고 지나가고. 자, 사본 복제물의 교부는 동그라미 1항 부분. 원래 정보 공개 방법은 청구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 청구인이 선택한 대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다만 둘째 줄에 뭐야? 응? 그 공개 대상 정보 양이, 그거는 좀 밑줄 쳐주세요. 요거는 아직 출제된 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문구야. 그래서 공개 대상 정보 양이 너무 많아서 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방법상 어떻게 돼? 사본이나 복제물을 기간으로 일정 기간 나누어서 기간별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한편으로는 일부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뭐 사본 복제물 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네, 그 부분. 그 다음에 2항은 뭐야? 원본을, 원칙은 원본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원본을 공개하면 파손 우려가 크다 그러면 이제 사본 복제물을 요구할 수도 있게 돼 있죠. 그죠? 넘어가요. 네. 자, 쌍가로 3번은 부분 공개 규정이라 그래서 청구한 정보 중에 일부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그 중에 일부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그럼 어떻게 하래요? 근데 섞여 있는데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그것만 제외 빼면 나머지 일부만이라도 공개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 일부라도 어떻게 돼? 공개를 해야 한다. 응? 그래서 부분 공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가능한 부분이라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해야만 한다. 그래서 관련 판례. 판례 1번을 읽어볼까요? 자, 1번에 이제 앞부분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공기관은 야 거기에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들어있어. 그래갖고 전부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소송을 들어갔더니 법원이 심사해보니까 어떻게 된대? 공개할 수 있는 부분하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섞여있는데 분리가 가능하대. 법원이 보면.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행정기관은. 그 공개 가능한 일부분이라도 공개를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공공연을 전부 거부한 거지? 그러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된대? 그 전부 거부한 것 중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거부한 일부분 위법이니까 그 일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응? 따라서 여기에 포인트는 일부 취소입니다. 일부 취소. 응? 즉 넷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 그거는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했단 말이야. 그 부분까지 거부한 그 일부분이 위법이라고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응?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섞여있을 때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일부라도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 이때 그 의미는 뭐냐? 2번 판례. 그죠? 그 분리할 수 있다는 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일부만 공개해도 그것이 뭐예요? 다섯째 줄인가?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다. 응? 뭐 한번 읽으면 대충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3번은 아까 뭐였어? 아까 공개 대상 정보 목록으로 집어넣는데 교도관의 근무 보고서. 응?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교도소의 수용자가 자기 막 교도소 안에서 뭐 구타당하고 가혹행위 당했다 뭐 이러면서 응? 손해배상 청구하게 소송을 냈단 말이야. 그죠? 자료로.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송을 내고 그 자기 그 증거 자료로 여러 가지 정보를 청구했죠. 근데 청구한 정보 중에 뭐야? 교도관들의 근무 보고서는 공개해야 될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분 공개 판결 내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 교도관들의 근무 보고서는 공개해야 될 정보에 속한다. 응? 그것마저 다 거부한 거는 위법이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었다는 거죠. 다만 거기 뭐 회의록 그 교도소 뭐 징벌위원회 회의록 이런 거는 또 공개 안 해도 되는 정보지만 이렇게 이제 섞여 있죠.
교두과정의 근무보고서는 공개해야 될 정보다.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전자적 공개에 대해서 보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보 공개 방법은 누가 선택하게 돼 있다고? 청구인이. 그러면 원래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대. 응? 그러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달라, 뭐 메일로 보내달라, 디스켓에 담아달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해줘야 된다 이거지.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자, 이 청구인은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해왔어. 근데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종이 문서에다가 그것도 옛날 누런 종이에 세로로 써가지고 한자가 섞이고 막 이렇게 돼 그런 문서인데 메일로 보내달래. 그럴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읽어보자.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인데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공공기관은 그거 전자적 형태로 바꿔갖고 뭐 공개하려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저장을 초래한다든지 정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 전자 형태로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거절할 수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이 없는 한은 어떻게 돼? 그 정보를 전자 형태로 바꾸어서 공개할 수 있다. 여긴 또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전자 형태로 바꾸어서 공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또 약간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를 보통 보면 어떤 식의 질문을 내냐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것만 전자적 형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고 이따 이런 식으로 해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정보는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틀려요. 응?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바꿔서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죠. 야, 그런 점에 유의하면 되죠. 응. 그러면 판례 1번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죠? 아까 한 얘기랑 중복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편집 좀만 하면 원하는 형태로 공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죠? 그다음에 자 2번은 아직 한 번도 안 써있는데 되게 중요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내년에, 응? 아니면 이번 12월 16일 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 공개법상 정보 공개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특정한 공개 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렇지? 그런데 따라서 공공기관이 청구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일종의 거부 결정을 한 거와 마찬가지다. 정보 공개 방법에 관해서는, 그죠? 따라서 이 공개 방법을 원하는 형태로 안 해줬다면 일종의 거부 처분한 거로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으로 청구인이 싸울 수 있다. 그지? 자, 핵심은 두 번째 주부터죠. 응? 공공기관이 청구 대상인 정보를 공개는 해줬는데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해주지는 않았어. 그것도 일종의 뭐야? 거부 처분으로 본다는 겁니다. 응? 적어도 공개 방법에 관한 거는 신청한 대로 안 해준 거잖아. 그건 일종의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상대방은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5, 6 하고 잠깐 쉬죠. 쌍가로 5번을 보면 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이렇게 돼 있죠? 요것만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아래 박스를 보면 1호, 2호, 3호, 4호이죠? 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3호를 먼저 볼까?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정보로서 공개하는데 오랜 시간도 안 걸리는 정보라고 치자. 응?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개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공개하기로 결정이 내려졌고 공개하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정보야. 그런데 아직 청구된 날로부터 10일 안 지났고 한참 남았어. 벌써 한 7일 일주일 남았어.
그렇다고 일주일까지 기다려서 늦게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안 돼? 자, 위로 박스 위에 올라가면 그런 정보로서 즉시 공개할 수 있거나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뭐야? 제11조에 따른 절차가 뭐였냐면 아까 청구한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 결정하면 되는 거 있지? 그런 거 거치지 말고 즉시 공개하든지 말로 엄마한테 해주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박스 안에 뭐 이미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라든지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문제는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3호가 한번 시험에 쓰여서 그런 정보라면 어떻게 돼? 즉시 공개해주거나 말로 몇 마디만 해주면 될 거, 그죠?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지체 없이 공개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응? 자, 쌍가루 6번은 아까 중복된 부분이니까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쉬죠.